안녕하세요, 우왕좌왕의 좌왕입니다. 네, 생일 카페를 열어봤습니다. 저의 최애 우리 백현이의 생일이었는데요. 한참 지났죠? 한참 있다 올립니다.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X에 저 백현이가 형이라고 써줘가지고 진짜 힘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백현이 형이다 카페 제가 열었습니다. 네, 뭐저 혼자 연건 아니고요. 저랑 우왕님 그리고 디자인 해주시는 저희 썸네일도 같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중왕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네, 중왕님께서 디자이너 셔서 저희 저런 키오스크 디자인이나 아니면 포스터 아니면은 저희 막 X에 올라가는 게시글의 이미지나 뭐 밖에 랩핑 같은 것도 전부 다 중왕님께서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진짜 중왕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저희 마카롱도 만들었는데요. 마카롱 저희 이거 고대 애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엑소 캐릭터인데 한참 뭐 샤이니든 엑소든 저런 캐릭터로 나올 때 있었잖아요. 저게 그때 볼 때는 되게 흉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되게 귀엽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추억 한번 불러일으키려고 저걸로 마카롱을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파란 게 딸기 맛이고 빨간 게 바닐라 맛이었을 거예요. 네, 맛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컵이나 아니면은 옆에 작은 메뉴 이미지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중앙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최고야. 중앙님 없으시면 절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저 형이라고 메시지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진짜 온갖 데다 붙여놨어요. 와주셨던 분들이 다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이라고 들으셔서 굉장히 좋으셨나봐요 라고 해서 그럼 뭐 좋지 어떡해 좋은 걸 싫다고 하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포스터 디자인이나 아니면 바깥에 랩핑도 전부 다 이제 터레기랑 백현이 느낌 나게 다 디자인을 해서 붙여놓고 붙이는 것도 저희가 직접 했거든요. 가내 수공업으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긴 카페 공간이었고요. 옆에 전시 공간은 또 따로 있었어요. 여기가 사실 우왕님네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카페 공간에 랩핑 다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님만 할수 있다는 건물 주님만 할수 있다는 저희 간판 디자인 간판에 있는 것도 원래 떼어내고 거기에 터레기를 붙여놨습니다. 백현이 생일이잖아요. 저게 사실 앞면 뒷면 있는데 터렉이랑 그 다음에 저기 문에 붙어 있는 백현이 빛 엠블렘 저렇게 해서 양면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볼 수 있게끔 잘 이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전시 공간인데요. 전시 공간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이제 백현이들로 가득가득 채워야겠다 싶어가지고 터렉이 팝업 스토어에 있는 거나 아니면 스파워에 있는 처마 같은 것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거 진짜 붙이는 것도 힘들었고, 진짜 키가 안 컸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 가내수 공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부터 쭉 내려오면, 아우, 저 불공평했는데 백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콘서트? 진짜 보통이 아니야. 우리 옛날에 백현이의 모습과 또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이 아 백현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옛날 거 많이 가져다 놨어요. 논노 이런 거 진짜 아유 그때 덕질해본 사람만 알아. 저게 구하기가 은근히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도 저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다 같이 즐기면 좋잖아요. 잘 꾸몄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아주 그냥 다들 백현이 사랑한 마음으로 이제 와주시니까 이렇게 다들 너그럽대니까 이렇게 허접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쁘다고 해주셨어. 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옆에 생일 축하 공간으로 가보면 이제 터레기 창문 진짜 공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생일 축하 재단인데 재단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케이크는 캔들로 준비를 했고 향이 퍼질 수 있도록 이제 램프를 켜놨었습니다. 그리고 포카를 팬분들이 많이 놓고 가주셨어요. 같이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이제 저 허전했던 공간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었고 저의 터레기들도 저기 귀여움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또 저기는 좀 추억의 공간이었어요. 옆에는 좀 현재부터 과거의 모습을 살짝 담았다고 하면 여기는 진짜 찐 과거, 고대의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아이맥으로 노래도 틀고 원래 저기 다른 동영상에 나왔었는데 지금 노래 리스트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저기에 이제 옛날 굿즈들 있잖아요.
인형은 뭐 위드뮤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 뒤에 보면은 마마 앨범이나 아니면은 으르렁 늑대와 미녀 DVD,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 요새 구하기 힘든 거 한번 가져다 놨습니다. 다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리분들과 같이 추억여행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빔도 켜놓고 이제 빔 뒤에 해피버스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터레기의 컨셉을 살려서 최대한 딸기딸기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럭키드로 공간에 저 포스터도 럭키드로 상품이었는데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와우, 포스터가 어떻게 참 수량을 못 따라갔더라고. 저거 좀 많이 뽑아낼 걸 그랬어. 내 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 그래서 전시했던 것까지 탈탈 털어서 다 드렸습니다. 뭐돈 벌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돈을 썼어요. 한참 많이 썼어요. 옆에 공간이 거의 폐허였어서 도배랑 에어컨도 단 거고, 그다음에 테이블도 우왕님께서 진짜 멀리 당근에 오셔가지고 옆에 잘 보면 수저통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테이블 보러 잘 감췄습니다. 저희 럭키드로우 사실 이름이 럭키드로우지 중복 나오면 다 바꿔드렸어요. 아니, 이쁘게 다 만들었는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앵간하면은 다들 한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아니면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교환해드렸고, 저게 저희 야심 상품, 지비츠입니다.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크록스에 하나 꽂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백현이의 빛을 상징하는 또 LED 지비츠를 만들었습니다. 또 나름 럭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중성마녀님들의 명언에 따라서 지비츠 2종은 랜덤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중복이 나오면 저희는 바꿔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카페 소개 영상 끝이 났고요. 이제 저희 특전들 보면은 이제 저렇게 스티커가 6종이었어요. 이게 뽑다 보니까 이뻐가지고 계속 추가하게 돼가지고 6종까지 돼버렸어. 그리고 포카도 있었습니다. 포카는 투명 포카가 이쁘더라고요. 저 이쁜 거 해야죠. 투명 포카로 했어요. 이쁘지 않나요? 투명 포카. 다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저렇게 키링도 만들었어요. 키링 저도 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아, 저게 이쁘더라고요. 역시 좀 비싼 애들도 있거든요. 비싼 게 비싼 값을 해. 그래서 참 이쁘게 나왔어요, 다.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아우, 저희 포카 나눠주신 거 진짜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 과자 파티 포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생일 파티 포카까지 진짜 너무 많이 이제 주고 가셔가지고, 아우,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희 또 이제 엑스배너도 이쁘지 않나요? 저때 진짜 비가 오지게 해가지고 저 쓰러지는 거 맨날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또 근처여가지고 이제 고깃집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또 탄생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차게 저것도 같이 옆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고기 파티 가면 줬다고, 거기 가면 받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 디저트 특전이었어요.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백현이 마카롱 구매 같이 해주시면은 그거랑 같이 나갔던 특전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컵. 싸나도 이쁘고 단독으로도 이쁘고 앞면도 이쁘고 뒷면도 이쁘고 막 그랬어요. 찍기를 더럽게 못 찍어서 그렇지 참 이뻤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생일 카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설픈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우리 셋다 너무 즐겁게 이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 줄 몰랐다니까, 집에서는 뻗었지만. 그때는 모른다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을 살려서 우리 앙콘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생일 카페에 와주셨던 분들, 저희가 또 덩치가 보통 큰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앙콘 일요일에 가는데 저희를 발견해 주시고 뭐 아는 척이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부채 남은 거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 우리 다 같이 더우니까 나눠드릴게요. 같이 시원하게 콘서트 즐겨봐요. 백현아 생일 축하했다.